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이 되고 서울 코엑스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. 이제 25일, 26일 이제 평일날이 되겠고 27일하고 28일은 이제 주말이 돼요. 근데 보통 학생들이 25일날 첫째 날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붐빌 수 있으니 오후에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주말에는 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입장하기 전에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코엑스 1층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. 티켓 구매 또한 이제 코엑스 박람회에 입장하는 것처럼 좀 사람이 붐빌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대학 부스 위치를 확인하시고 저희 대학은 본업도 예약제가 아니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. 준비 물품으로는 성적표,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. 네, 남서울대학교 상담부스에 상담하시게 되면 전년도 입시 결과 성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. 대학 소개, 학과 소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교수님, 입학사정관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. Thank you.